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비록 네모난 방에서 네모의 스크린이지만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는 카타콤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첫 시작을 했는데 찬양팀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역시 어제에 이어서 새 찬송가에만 있는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찬송인데 후렴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되는 성도의 하루는 분명히 그 믿음대로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되겠는데요. 제가 20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 가정에 있는 위기가 점점 표면화되고 자기네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총체적으로 만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정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요셉을 맞닥뜨리게 되죠. 아직도 그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요셉은 신중하게 형들을 대하고 특별히 야곱의 가정이 좀 붕괴되어 있는 가정 아닙니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바로 그러한 형제들을 보면서 뭐 갈 만큼 간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시 엮어가시고 세워가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본문을 펼쳐가는데 그런 세팅에서 보면 요셉은 이 형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지금 자기의 동생 그리고 자기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낳은 동생 베냐민만 없이 10명의 형들이 와서 곡식을 지금 구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스파이 아니냐, 정탐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둬놓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마 요셉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식량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기근이 1년, 2년 만에 끝날 기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을 아마 자기 옆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온 가족을 자기가 있는 이 애굽으로 데려올까? 아마 연구를 지난 사흘 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그 동생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한 사람만 볼모로 여기에 잡아놓고 다녀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참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이 형제들이 자기네 말, 히브리 말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네들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말들로 이야기하는데, 동생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다. 우리가 동생에게 너무 못되게 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화를 일으키는구나 하면서 서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치며 우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참, 한국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눈물겨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내일 우리가 묵상을 보면 더 많은 눈물이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결국 시므온을 볼모로 감옥에 넣어놓고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죠. 여차여차해서 다시 아버님, 우리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 형제 시므온도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너무나 망연자실합니다. 이미 잃어버린 내 아들 요셉. 근데 이제 시므온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왔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요셉의 동생이었던 이 막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니까 세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연자실함 속에서 내가 아예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한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지금 붕괴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곱도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걸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가정의 이 붕괴의 원인은 여전히 뚜렷하게 야곱과 그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이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도 모르게 욕심 속에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정이 화해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꿈 아닙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정말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와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애지중지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화목하게 서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야곱의 가정만큼 깨어진 가정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회복시키고 만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정말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세미하고 아주 섬세한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데,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도 잊어진 줄 알았는데 죄악의 앙금으로 후회함으로 남아있는 것도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의 실마리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 망가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자기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의 그 아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먼저 주장하던 그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천국 같은 내 가정,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천국에 대해서 배울 때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냥 나중에 가면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고
우리의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헝클어진 우리들의 실타래를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욕심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아직도 손을 펴지 못하고 내 아집으로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옛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욕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으로 공급하셔서 넉넉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온 자녀들이 행복하고 슬하여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화목한 가정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